이 육식을 좋아하는 그 코뿔새는 이 육식을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되면은 배부르니까 다른 습격하라고 뭐 잡아먹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육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사냥을 하려는 본능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다는 것. 세라를 위해 닭고기와 함께 고단백 음식인 메추리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수 씨. 세라야, 내일 와라. 오늘 특별식이 왔다. 특별식이라는데도 어째 영 관심이 없어 보인다. 닭고기랑 메추리알 세라가 먹으면 되나요? 얘는 메추리도 막 까먹는 거 아니죠? 먹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하면 내가 먹는 거 오늘 흉내라도 좀 내보고. 어디 명수 씨가 먹는 신용을 하자. 오오오, 바로 관심을 보이는 세라. 자, 나도 먹을래? 아빠가 먹는다고 지금 쳐다보는 거야? 네, 제가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. 오오. 어이구, 얼른 닭고기 한 점을 맛보는데. 오, 그렇죠. 아. 다행히 입맛에 잘 맞는 모양. 이렇게 식단 변화와 더불어 명수 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. 앞으로 내가 이런 거 많이 줄 테니까 너 새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된다. 느껴지나 봐요. 응? 절대 새 개 안 괴롭힌다고 약속해. 알았지? 자, 먹어. 따뜻한 관심 속에선 한없이 평온해지는 세라. 그 온순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화종원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길 바랄게.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야생 멧돼지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. 네. 뭐 시골 농가뿐만 아니라 그 도심의 주택가, 얼마 전에는 도시고속도로인 그 올림픽대로에도 나타나서 깜짝 놀랐었죠. 네. 네, 11월부터 1월까지는 멧돼지들의 교미철인 동시에 먹을 것도 부족한 때라서 멧돼지들이 가장 난폭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. 이 문제는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만큼 인명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. 근데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 자체는 줄고 있는데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는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많은 전문가분들은 환경 파괴 때문에 멧돼지가 살 곳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 매년 많은 멧돼지를 포획만 하고 있는데요. 외국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멧돼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 살 수 있는 서식지도 마련해주고 또 먹이가 될 만한 식물을 또 산에다 이렇게 심어준다고 합니다. 네. 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에 대한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가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구워도전 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돌핀 업소용 식기세척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